저는 마카오에 왔습니다. 1년 전에 마카오 리커샵 투어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가봤던 리커샵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더 바틀하우스라는 마카오 리커샵이 제일 무난하게 들리기 좋은 곳 같아서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따라오시죠. 세나도 광장에서 좀 올라오다 보면 긴자 플라자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네요. 긴자 플라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틀하우스 마카오에 있는 리커샵입니다. 사장님께 촬영 허락을 받았고 결제는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뭐 이렇게 다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가격은 여기서 6 나눠주시면 됩니다. 뭐 라가블린 16, 뭐 12만원, 라가블린 12년 한 23만원, 네, 아드백텐 8만원, 한 언어 11만원, 오거다일 한 13만원, 코리브렉 한 12, 13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코릴라 원피 17년, 18년 CS고요. 그리고 그 외에 코릴라 제품도 있고요. 라프로익 라프로익 10CS는 한 23만원. 홍콩이 훨씬 싸네요, 여기는. 모틀락 제품들. 탈리스코 10년 구형. 탈리스코 18 신형이 있습니다. 한 24, 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가격 메리트가 엄청 크진 않은데, 그래도 괜찮죠, 이 정도면? 맥켈란 이거 컬렉팅 하시는 분들은 좋으실 것 같아요. 옥토모어도 이렇게 있어요. 10.1, 2, 3. 10.1은 한 28만원, 10.2는 23만원, 10.3은 34에서 한 35만원 정도 하네. 보모어 제품들. 뭐야, 이건 처음 본다. 26년이네. 거의 한 100만원 또 한다. 와우. 맥켈란. 좀 인기 많은 쉐리는 15, 6만원 정도. 이건 그냥 한국이 더 싸죠? 18년 쉐리. 릴리즈가 21년 릴리즈네요. 66만원. 비싸다, 이것도. 그 외 맥켈란 제품들도 있고. 사실 마카오는 글램피딕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글램피딕 18년이 9만원대이니까 가격 괜찮죠. 15D 스틸러 에디션 이것도 맛있다고 하던데. 글렌 로티스 제품들도 있고 글렌 알라키 종류도 되게 많아요. 15년이 13만원. 이것도 요새 한국이 많이 싸지고 있죠. 히비키도 있네. 그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글렌 알라키 10CS 배치 5부터 6, 7, 8, 9까지 있는데 아마 비싼 게 맛있겠죠? 5가 맛있을 것 같아요. 20만원도 안 되네요. 한 19만원대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 이렇게 분화하벤도 있고요. 에버셀디 조니워커 블루라벨. 뭐 이 운색은 좀 처음 보네. 포르쉐 리미티드 에디션이래요. 20만원이네요. 오 신기하다. 와 오키나와진이다. 오키나와진 궁금하다. 여기 글렌카담, 보기 힘든 글렌카담도 있고 글렌그란트, 드로낙 한국보다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벨리악 21년 한 23만원 발렌타인 17년 구형인 것 같은데 한 8만원대 베리 올드해 보인다 30년은 한 30만원대 이거는 구형인 것 같아요 길다란이 신기하다 되게 싸다. 5만원이랑 아란 제품도 있습니다. 금계라고 하나 얘를? 버번이 이렇게 있고 이것도 구형인 것 같아요. 메이커스 마크 CS 비싸다. 야마자키 12는 33만원 하쿠쇼 12년은 한 33만원 되게 다양한 위스키도 있네. 툴리바디 우와 이거 뭐야 뭐 다이아몬드 트리뷰트라고 하는데 로얄 샬롯인데 23만원이네요. 달모어 제품도 이렇게 있고 시가몰트가 14만원? 글렌리드 제품도 있고 하이랜드 파크 배치 1번이 맛있다 그랬는데 배치 1번이 16만원이네요 다음에 그 외 주라나 하이랜드 파크 제품도 있고 사실 여기서 좀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사실 이거예요 발베니 싱글베럴 12가 한 16만원 캐스크 넘버에 따라서 바틀 넘버에 따라서 맛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색깔이랑 그리고 이 친구는 발베니 싱글베럴 15년 33만원 하네요 그 외에 뭐 이런 툰 엄청 비싼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신기했어 블루라벨인데 캐스크 에디션이라 해가지고 도수가 55.8도예요 한 41만원 정도 하네요 이건 이거 다 언제 마셔보냐 위스키의 세계는 참 멀고도 험하다 브라칼라가 구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21년도 구형이네 이렇게 신형 구형인 것 같아 구형이랑 신형이랑 200 차이 나는데 한 29만원 하네요 한 33만원 엄청 고속성 위스키들이나 비싼 위스키들이 많은 것 같아 만약 제가 여기서 위스키를 산다면 하이랜드파크 CS 이거 배치 1번 그리고
이 친구를 살 것 같아. 싱글베럴레드. 뭐 인스타그램으로도 연락이 가능하니까 원하는 바틀이 있으면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